아산의 한 요양병원이 갑작스레 문을 닫는다며 100명이 넘는 노인들에게 당장 퇴원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병원 사정이 좋지 않아 전기와 수도마저 끊길 상황인데 몸이 불편한 노인들과 보호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석영 기자입니다. 백발의 할머니가 침대에 누워 병원 밖으로 급히 실려나갑니다. 휠체어에 몸을 맡긴 채 문을 나서는 노인들도 눈에 띕니다. 병실에서는 보호자들이 황급히 짐을 싸고 건물 밖에서는 구급차가 수시로 들어오고 나가고를 반복합니다.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합니다. 아산의 한 요양병원이 어제 오후 갑작스레 환자들에게 병원 문을 닫는다며 내일까지 퇴원할 것을 알려왔기 때문입니다. 짧게는 몇 달, 길게는 수년을 지내왔던 곳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나는 신세가 된 130여 명의 노인들. 가뜩이나 몸도 불편한 데다 급하게 거처를 옮겨야 하는 상황이 막막하기만 합니다. 약 받아먹고 치료하고 했는데 갑자기 어제 그래가지고 아주 죽고 쉬어 힘난구쳐서. 생업을 뒤로 하고 달려온 보호자들도 옮겨갈 새로운 병원을 찾으랴 짐을 싸느라 당혹스럽습니다. 일하는데 갑자기 연락을 받아가지고 오늘 일을 포기하고 나왔거든요. 미리라도 좀 전화라도 좀 주고 했으면은 그래도 좀 나았을 텐데. 또 옮기는 것도 안 좋거든요, 환자분한테도. 이 병원 이사장 58살 이모 씨가 지난달 27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면서 정상적인 병원 운영이 어려운 상황. 자금 집행이 멈추면서 직원 임금은 물론 전기세 등 공과금도 밀리면서 전기마저 끊길 위기입니다. 남은 직원들이 임시로 병원을 운영해왔는데 간병인 30여 명이 25일 나가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면서 결국 황급히 환자들을 내보내게 된 겁니다. 법인 대표가 없으니까 모든 게 대표 사인해서 운영이 되는데 천상 이렇게 된 거죠. 간병인들 급여를 못 주니까 25일까지 다 나간다 해가지고 부득이 병원을 정리한 거예요. 관리감독기관인 아산시 보건소 측도 뒤늦게 병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며 홀로 남겨지는 노인이 없도록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TJB 장석영입니다.